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은 시골 이장의 막강한 근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, 그 다음에 이장 비리 사건, 그 다음에 이장의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시골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장하는 사람들이 환갑 넘긴 사람도 많고, 젊다 해봐야 5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장을 솔직히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. 아무리 작은 시골 마을도 보면은 이장이 있고, 또 단체가 또 기본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. 청년회가 있고, 부녀회가 있고, 노인회가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이런 또 단체에서도, 마을 자치단체죠. 단체에서도 또 찬조금을 요구합니다. 저희 동네 같은 데도 옛날에 제가 직접 그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. 어디 동네 사람들이 어디 축제에 놀러 가는데 이제 관광버스를 배절하는데, 거기 이주 오신 그 입주민한테 관광버스비를 찬조를 좀 해라. 뭐 최소한 뭐 4, 50만 원 이상 되겠죠. 그런데 그 돈을 요구하는 거는 부정한 방법이죠. 왜냐하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옆에 듣고 있다가, 아니 왜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, 우리 동네가 거지냐,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. 돈을 주는 사람은 그걸 찬조라고 생각 안 합니다. 뜯긴다고 생각합니다. 그 받는 사람은 그걸 찬조라고 생각하지만 서로 입장 차이가 큽니다. 우리나라 전국에는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, 이장 통장이 9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시골 지역 말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안 하려고 서로 지금 난리죠. 그래서 지금 통장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, 반면에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에 특히 이권이 개발 이익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런 데는 지금 서로 이장하려고 이장 후보가 몇 명씩 나와가지고 막 선거를 하고, 이렇게 이장 자리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. 마을 이장 자리가 단순히 옛날처럼 최소한의 그 마을 이장 활동을 하는 필요 경비만 받고 마을에 봉사를 하는 그런 무료 봉사직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이권에 개입된다는 그런 느낌을 요즘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. 시골 마을 이장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.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농업 관련해서 농협하고 이런 거 비료 대비 이런 거 신청 얼마나 할 거냐, 이런 것도 다 신청서 파괴가 전체 수량 주문도 내고, 또뭐 농자재 구입할 때도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 업무를 많이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면사무소죠. 면사무소에서 어떤 행정적인 홍보 이런 걸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도 하고, 또 거기에 대한 뭐 신청, 정부 뭐 지원 정책 이런 것도 소개하고, 할 일이 어떻게 보면 엄청 많습니다. 뭐 마을 청소부터 해서 마을에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또 안내 전달상 이런 거 주민들한테 방송도 하고, 그 다음에 뭐 독감 예방주사 이런 것도 맞으라고 독려를 하고, 마을에 관련돼서 뭐 총회도 소집하고 마을 행사 이런 거 주관도 직접 이장단들 모임에서 주최를 합니다. 이장의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, 이장은 내 월급이 매달 30만 원이고, 그 다음 회의수당 4만 원 해가지고 총 34만 원의 월급을 매달 받습니다. 그러면은 그걸 연봉으로 따지면 408만 원이 되죠. 근데 거기다가 또 상여금이 해마다 60만 원이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상여금까지 합치면은 연봉은 총 468만 원이 됩니다. 이 월급이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 개인차로 면사무소에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고, 또 움직이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모든 것다 포함해서 나오는 월급이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이장 월급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집집마다 뭐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이장 월급을 또 추가로 더 보태서 준다고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.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서는
이장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 이런 경작 사실 확인서 이런 거를 이장이 직접 그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거든요. 만일에 이장이 없을 때는 이웃 주명 두 명이 또 확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경작 사실 확인서가 어디에 필요하냐면은 농지 원부를 만들 때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은 이 경작 사실 확인서를 또 이장이 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쌀 직불금 신청할 때도 이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장 해가지고 무슨 마을 해가지고 확인 해가 주민등록번호 해가지고 날짜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제 받아야만이 농사를 지을 때 상당히 이제 혜택을 많이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 정부 정책 자금 이런 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장의 확인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장의 권한이 엄청 보면은 시골에서는 막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이장님들은 그 자기 마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잡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이제 일부 그 좀 질이 안 좋은 이장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. 여기 보시면 신문에도 나왔듯이 자기 연봉을 다 기부를 하고 나는 무료 봉사직으로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이런 이장님들도 계십니다. 시골에 조그마한 이런 또랑 같은 거 비가 오면은 막 저 흙이 무너져 가지고 언덕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국비로 이 이제 도랑 하천 정비 사업을 하죠. 그런데 좀 얌체 같은 이장들은 그 사업 우선순위를 자기 밭 근처에 먼저 요청을 해 가지고 자기 밭 안 무너지도록 이렇게 옹벽을 이렇게 먼저 쌓는 이런 또 얌체 이장도 있다고 합니다. 또 어떤 마을은 이장이 주도를 해가지고 장이차 들어오는 걸 막고 통행료를 또 받는 데도 있었다고 하고 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마을 안길 이용료 해가지고 3,500만 원을 요구해가 자기들 나눠서 돈을 나눠 쓴 그런 일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 이런 거 지으려면 이장한테는 뒷돈 500만 원 뭐 그 근처 발전소 근처 묘지에는 묘소 한 기당 최소 50만 원 돈을 뿌려야 사업이 진행이 된다. 이런 말도 나도는 것 같습니다. 마을 안길 이용료, 참, 이건 말도 안 되죠.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땅을 조금씩 기부를 해서 마을 길을 쓰고 있으면은 기부는 기부로 끝나야지 대가를 바라면 안 되겠죠. 그리고 기존 마을 사람은 그런 마을 발전 기금 안 내는데 꼭 이주해온 사람한테는 이런 마을 안길을 네가 사용하니까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어거지 주장입니다. 어떤 마을에서는 수자원공사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사가지고 이걸 마을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장이 그 이웃 주민한테 임대료를 받고 이거를 빌려줬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임대료가 마을 또 기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개인 호주머니에 인마이포켓을 했다고 합니다. 또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 소유로 돼 있는 논을 이장이 자기 아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합니다. 주민들이 보통 보면 이 도장이나 인감 이런 것도 이장한테 맡기거든요. 그럼 통장도 막 주고 왜냐면 매번 이장이 가가지고 도장 바꿔가기 귀찮으니까 도장을 아예 그냥 이장 집에다 맡겨둡니다.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. 정부 정책 자금 나온 걸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장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이런 이장들은 진짜 극히 일부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이장님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. 이렇게 일부 이장들이 비리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뭐 귀농하시는 분이나 또 전원주택 이사를 가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이장 제도를 없애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해주고 서류 발급해 주는 게 맞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제도를 만들자 이래 가지고 좀 그런 의견들이 생겼는데 실제 이장 제도를 폐지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은
면사무소에 공무원을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거든요. 네,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